하창원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꿰뚫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의 키워드는 바로 파이어, 공개 매수로 불탄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공개 매수 이야기 최근에 어제와 오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쪽이죠. 역시 엔터, SM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엔터주들을 들끓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종목들을 보면서 전략을 짜야 할까요? 자, 하창원 본부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힌트 좀 주시죠. 네, 사실 저는 이제 카카오 쪽에서 공개 매수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하이브의 공개 매수 결과를 보고 일단 좀 뛰어들었다라는 점에서 좀 놀랐고요. 규모가 1조가 넘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이제 한 20%만 하더라도 거의 1조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 정도 자금이면 사실 다른 엔터사를 좀 노려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조금 무리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적으로 봤을 때 시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매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아직까지 좀 물음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관련주로 할 수 있는 SM 같은 경우도 뭐 두 번의 공개 매수를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공개 매수가가 나오게 되면 일단 갭상승에서 해당 가격대 근처에서 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후발로 들어가서는 좀 어떠한 수익을 보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 지분율이 카카오에서 가져가야 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죠. 지금 35% 토탈 이제 30% 정도를 네. 취득을 하고 기존에 있던 뭐 4.5% 정도를 합해서 35%를 넘게 취득을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게 또 공개 매수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가격은 높아진 상황에서 지분 싸움을 하게 되면 결국엔 주식 수를 늘려야 되는 과정들에서의 기대감은 좀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 매수 때 이후에 사실 좀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었던 부분들은 이제 추가적인 카카오의 매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가처분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었겠지만 오스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그 가격대에서 한동안 유지되다가 오히려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해당 이슈를 조금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오늘 파이어로 결정을 네. 했습니다. 파이어 이렇게 엔터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공개 매수를 하는 이유, 그 저희가 알기가 쉽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굉장히 이렇게 지분 싸움, 진흙탕 싸움이 펼쳐지다 보니까 오히려 SM의 주가는 오늘도 상승세를 10% 넘게 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SM을 따라잡기엔 저희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부장님? 네, 사실 이제 제가 관련된 키워드로 이전에도 한번 방송을 좀 했었는데 그때는 JYP랑 YG엔터를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큐브엔터랑 YG 플러스를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큐브엔터. 일단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주가의 급등이 나왔었던 요인 중 하나가 혹시나 이제 카카오에서 SM을 지분하지 못하면 뭐 큐브엔터 쪽으로 조금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조금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에 좀 상승력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2, 3거래를 연달아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큐브엔터라는 엔터사의 조금 실적들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흥행을 했죠. 뭐 이제 다들 잘 아시는 그 노래부터 뭐 누드까지 해서 굉장히 좀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단일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긴 했지만 여러 아티스트들이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도 신규 아티스트 라인업이 두 팀 이상 나올 예정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중국 쪽에서의 뭐 콘텐츠라든지 이런 개방에 대한 기대감도 또 열리고 있는데 멤버 중에 우기가 있기 때문에 우기가 웨이브에서의 이런 이 구독자 수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거의 700만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IP도 좀 강한 상황이고 아무래도 좀 시너지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팩트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일단 기사에서는 중국 쪽에서 오퍼가 온다라는 기사들이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수혜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본업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에서 영업이익과 뭐 흑자 쪽에서의 좀 강력한 상승 기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올해도 저는 이 코로나19에 좀 작아졌던 오프라인 콘서트들이 자꾸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사실 글로벌 브랜드력을 굉장히 확장시킨 큐브 엔터도 충분히 기회를 창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인데, 최근에 이제 2만 원대 라인 부분에서 여러 번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라인 좀 뚫어주게 됐을 때 충분히 상방 여력이 이 윈 매물대까지도 좀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좀 눌림, 단기적인 좀 조정들이 나올 때 차근차근 모아가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일단 첫 번째로 큐브 엔터 선정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큐브 엔터 일단은 지금 눌렸을 때 모아가는 전략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다른 종목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두 번째로는 YG 플러스를 좀 들고 왔는데요. 이 저번에 이제 YG 엔터를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뭐 음악이라든지 음반, 뭐 유통들을 책임지는 YG 플러스의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찍어준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도 뭐 블랙핑크를 비롯한 이제 이 YG 엔터의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게다가 하이브 산하에 있는 이런 아티스트들에 대한 비중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기조거든요. 게다가 하이브에서도 여러 아티스트들 계속 나올 거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적인 기조들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엔터 섹터가 SM의 M&A 관련된 이슈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긴 하지만 각각의 이런 엔터사들의 실적을 보시면 정말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규모 확대에 따른 MD 매출의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아티스트들에 대한 브랜드력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뭐 유튜브 올라가면 단기간에 영상 1억 뷰는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또 각각의 엔터사들의 아티스트 라인업이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JYP 같은 경우 4팀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큐브 엔터도 2팀, 뭐 YG도 있고 SM도 지금 라인업들이 좀 탄탄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좀 수혜는 충분히 좀 받아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뭐 위치 에너지는 YG 엔터가 워낙 블랙핑크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단일 이슈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눌렸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팬덤을 표현하는 섹터라든지 이렇게 음반이나 음원을 유통 매각하는 이런 쪽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YG 플러스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큐브 엔터와 YG 플러스를 하창원 본부장은 오히려 이렇게 엔터주들 SM과 하이브, 뭐 네이버, 카카오가 이렇게 지금 어울리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다른 엔터주들을 좀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파이어 공개 매수로 촉발된 이 불타는 엔터주 이렇게 키워드를 박정식 대표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대표님은 그러면 어떤 종목 떠올리셨어요? 네, 엔터주 주들 중에서 제가 또 저평가된 종목을 또 찾아보니까 네. 예, 지난번에는 이제 RBW를 소개해드렸는데 예, 이번에는 CJENM 한번 보도록 CJ&M요. 하겠습니다. CJENM요? 네. CJENM이 일단은 SM을 인수 안 한다라고 발표한 이후 최근에 좀 주가가 내려가는 추세로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이번에 좀 적자 한 바가 좀 나고 거기다가 이제 부채 비율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미국 할리우드 콘텐츠 제작사 이 피프스 시즌을 9,300억 원에 지난해 인수를 하면서 부채 비율도 네.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 구조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고 또 탑업인 지분도 3조 원 이상 들고 있는데 거기에 넷마블 지분만 1조 원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무 구조 개선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반등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딱 조정이 또 120선 자리까지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 8만 9천 원 정도 자리까지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대로 단기적인 반등력이 한 대략 10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안전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엔터주들 중에 CJENM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좋습니다.